안녕하세요. 맘먹과의 윤용수 코치입니다. 오늘은 가게를 유튜브를 보고 한번 찾아온 곳인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나 다만 보고 싶어 진짜. 껍데기 하나만 빼고. 뭔가.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저 이거만 이거하고 껍데기만 빼고. 네. 오목살 빼고. 네. 그러면은 망고 아, 하나에 특목살 우선 2인분 드셔보시고. 네네. 그래서 3인분부터 시작하시죠. 네. 그리고 하얀 쌀도 2인분 주시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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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세요. 예. 네. 그러면은. 망고목살 1인분, 특목살 네. 2인분, 하얀살 2인분, 그리고 네. 육엽살은? 네, 이것도 2인분 주세요. 2인분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좋았어. 아, 그리고... 네. 네? 아, 진짜로? 팬이? 아, 내 팬이? 아, 진짜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네, 아, 진짜로 온 거예요? 오, 뭐야 이거? 정화백님. 정화백님? 어 비타민. 어? 야 뭐야 맛만 볼까? 이거 진짜 보는 거야? 아 정화백님 고맙습니다. 아 잘 쓸게요. 잘 먹고. 어 성우. 아 나도 있네. 와 감독님. 어 너 그림 똑같다 진짜. 잘 그리셨네 엄청. 대박 대박. 야 이거 자랑해야겠다. 아 솔직히 나 이거 처음 받아보는데. 오늘 이거 영안 갖고 내려갈게요. 제 방에다가. 저희 그 댓글 중에 질문 받아가지고 대답하시는 아직 받은 건 없는데. 아 받은 건 없는데. 와. 아, 어. 나 대부분 만 술을 많이 물어보는데 술 진짜 그렇게 먹냐고. 어 진짜 그렇게 먹어요. 하면 몇 명 뽑아서 한 잔 같이 먹자고. 그 대신 꼬장 부리면 바로 뚝 돌린다 주먹으로. 꼬장. 네. 아 기진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갈치 그치? 속젓이에요. 아 속젓. 네. 그렇지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지. 이따가 이거는 그거는 이제 표고버섯 와사비라고. 표고버섯에다가 이제 와사비하고 같이 무쳐가지고 나온 거고. 그리고 요 매운 거 못 드시면 무생채는 조금만 드시고요. 맛있는데? 아, 아까 메뉴판 보니까 계란 후라이 있던데. 계란을 세 개만 해주세요. 반숙, 완숙 어느 걸로 해드릴까요? 반숙 두 개, 완숙 하나요. 아주 쑥 취해서 좋대. 어제 술 드셨어요? 네. 감독님하고 저희 집에서 감독님하고 술 먹었는데 얼마 하셨어요? 양주 하나 가고 와인 다섯 병 가고. 지금 싫어하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 없어. 아 가리는 거 아니야 음식을. 가리는데 많이 가리잖아. 아, 그러네. 그 왜 상추가 맛이 없냐? 아, 그거야, 그거. 네, 치워주세요. 네. 아, 많이 가리는구나. 우선 망고 목살부터 올려드릴게요. 버섯은 안 올려주셨어요. 아, 이거는요? 네, 네 고기만 올려주세요. 고기만 올려주세요.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진짜 망고처럼. 와 가보스살 좋다. 역시 고기도 줄 맞춰야 돼. 아 기대돼요 진짜로. 아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저도 떨립니다. 요코치님을 실제로 배다니. 아 예. 아니 가게 딱 봤는데 너무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친근하지 나? 어, 김치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드셔도 되긴 해요. 맛있어. 어, 김치 맛있네. 아
잘라줘.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잘라줘. 네. 맛있다. 가볼까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예. 게너레이. 어,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가브리를 먼저 해치워야겠어. 가브리에 집중하겠어. 히말라야 소금. 요즘 이거 해야 되는데, 매일 매. 이거. 이거. 식감 좋네. 식감 좋아. 와, 육즙 좋다. 목살도 아닌데, 육즙이. 와, 육즙이 있네. 그거. 합격.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엔 이거 표고버섯. 이게 와사비 표고버섯이래 이거. 장사가 다들 수밖에 없다. 이 밑반찬이 딱 좋아. 좋아, 고기가 좋아가 잘 맞아. 너무 익었나? 맛 한번 보세요. 맛 한번 봐야지. 넌 고기를 올려라. 난 고기를 먹을 테니. 어? 맛있어. 근데 이 고기 가지고 캠핑 가고 싶다. 응, 옛날에 했었지. 이 첫째가 태어나고 갔는데 너무 울어갖고 접었지, 그냥.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와. 캠핑 많이 갔었어, 진짜. 아, 팔았지, 전부 다. 와, 그러니까 거짓말 좀 보태서 소고기처럼 육즙 많아. 어.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표고버섯 와사비. 이거. 이거 맛있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이거 기대된다, 진짜. 사장님, 이제 밥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밥 1인분 해드릴까요? 2인분 해드릴까요? 어? 저 혼자 갔으니까 두 개 주세요. 예. 혼자 갔어요. 예. 이거 뭐예요? 그거하고 요거 망고거든요? 진짜 어? 망고예요, 저희가. 아, 나 망고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망고 아이스크림 진짜로 한 7개씩 먹거든요, 밥을. 진짜로. 이번엔 갈치 속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게. 진짜? 어. 이거 뭐야? 아, 또 달라고. 뭐야, 밥 먹고 와. 밥을 안 먹고 와. 근데 약간 목살이 이 비계랑 같이 있어야 확실히 맛있네. 이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다 주면 나는 또 시키면 되지. 아, 근데 여기 사이즈가 아주 딱 마음에 들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한 점 딱 사이즈가 딱 좋아요. 저한테 맞는 사이즈였다. 아주 좋습니다. 덩어리째 나가면 크게 두껍게 나가면 어느 분은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안 좋은 부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와도 그래도 평타 이상 꽝이 없는 고깃집. 아, 아주 좋습니다. 아, 맛있죠? 엄청 좋아하는데? 어? 와.
와. 맞네. 사장님 말씀대로 꽝이 없는 고깃집 맞네. 아, 내가 진짜 밑받침 별로 안 좋아하나. 아, 나보다 더 먹고 있어. 진짜로. 에? 하얀 쌀? 와, 니 돈 내고 먹어. 여기다 상 하나 펴주세요, 여기. 아, 예. 여기 상 하나. 고기 먹어서 이렇게 밑반찬 손 많이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표고버섯 좀만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딱 좋아. 잘 어울려. 좋았어. 그래, 고기 불판 이래야지. 빈틈이 없어야 돼. 오! 아씨. 탔어, 이씨. 아, 양념 맛이 기대된다. 어떨 것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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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와. 큰일 날 뻔. 네. 오, 달달한 냄새 나네. 야, 밥 됐다. 내 귓가에 들렸어. 밥이 완성됐어. 수고하셨습니다. 밥. 네. 네, 2인분 왔습니다. 어? 아. 오, 진짜 빨간색. 야, 이거 다 타. 큰일 났어, 이거. 음? 뭐야, 이거? 식감. 어? 아, 이씨. 갑자기 짜증나네. 아, 우리 기분 상했어. 맛있네. 와, 진짜 식감 좋다. 아예 안 익었네. 아, 이거 훨씬 맛있다. 이거 한번 담궈서 먹는게. 형님, 저희 하얀 쌀 두 개만 더 주세요. 네네. 계란후라이도 반숙 두 개만 해주세요. 저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어, 밥. 고기. 고기 있다. 아무것도 안 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역시 바람이랑 잘 어울려. 아, 좋아. 하얀 살 2인분 나왔습니다. 예. 어때요? 판 갈아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치워드릴게요. 아, 예, 예. 국물 좀 부어주세요. 예. 예. 아, 이게 소스인데? 고기 올려서. 와. 좋았어. 아, 다음엔 술 한잔 먹으러 올게요. 아, 예. 술 한잔 먹으러 오겠습니다. 대표님, 약주 하세요. 아, 윤고차님 앞에서 술 먹는다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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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다 연출이에요, 연출. 아까 그거 다 재밌게 하려고 다 연출한 거니까. 아, 어쨌든. 지금 넣어야 돼요. 좋았어. 아, 좋아. 이게 해야 돼. 이 노른자가 딱 터져야. 근데 이 계란밥도 메뉴에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맘에 이렇게 쏙 드니.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랑 무생채랑 먹으면 잘 어울리거든. 네, 맞아요. 네. 저랑 잘 어울리죠, 숟가락. 네. 일 보셔도 돼요. 이거야. 아주 좋아. 아, 오늘 밥 한 끼 제대로 먹네. 좋았어. 잘 어울려. 역시 무생채랑. 아, 좋아. 한번 먹을게요. 선생님, 홍국이 뭐예요? 그 누룩균을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기능성 쌀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간 쌀밥이라고 해서 홍국쌀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킨 밥이래요. 어, 빨간색. 아니, 저기 읽어도 되는데. 나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씹는 거 좋아하지. 끝. 뭐 하는 건데, 이거? 족쇄 채우는 거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야, 고기 탄다. 고기 타. 왜먹이야? 왜먹이냐고. 유구치님, 저기 네, 형님. 팬 있으시죠? 팬이요? 예. 아, 그럼요. 예, 저 팬인데. 네. 아, 예, 사인 하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저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촬영 합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